조이 드류라는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 자신이 일했던 옛 스튜디오에 들려보기로 하는 헨리라고 하는 이름의 한 남자.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Alright, Joey. I'm here. Let's see if we can find what you wanted me to see. 이곳은 조이 드류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과거 밴디, 보리스, 그리고 앨리스라고 하는 인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였죠. 이 스튜디오에서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로 일하던 헨리 스타인은 바로 밴디라는 캐릭터를 직접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Hey, here's my old desk. I wasted so much time in this chair. 30년 만에 절친한 친구이자 이 스튜디오를 제작했던 조이의 편지를 받고 이곳에 왔지만 아무런 인기척은 보이지 않았죠.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잉크 기계를 발견한 헨리는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스튜디오를 다시 돌아다니던 도중 만화 캐릭터인 보리스가 실체화된 채 묶여 죽어있는 시체를 목격하였습니다. Oh my god. Joey, what were you doing? Who put this here? 알 수 없는 현상이 계속되는 스튜디오 안에서 헨리는 기계에 다시 잉크를 흐르게 하는 데 성공하고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데 정체불명의 검은 괴물이 헨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로 나가려던 그 순간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헨리는 지하에서 다시 나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죠. 이곳에서 도끼를 발견한 헨리는 나무 판자들을 부숴나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발견한 이상한 문양에 들어서자 헨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환상을 보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Oh, my head. What happened? 관들로 가득했던 방을 나서며 헨리는 탈출구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때 헨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밴디의 판넬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러 다가가지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발견한 곳은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만드는 음악 부서. 이곳에서 세미 로렌스라는 직원의 음성 녹음을 들으며 세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잉크 괴물들이 나타나 헨리의 목숨을 위협해오기 시작했죠. 세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구에 잉크를 빼낼 수 있는 펌프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이곳을 탈출하려 하던 그때 누군가의 습격을 당해 정신을 잃어버린 헨리. 다시 정신을 차리자 몸이 묶인 채로 가면을 쓴 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스튜디오의 음악 감독인 세미 로렌스였습니다. But the believers must honor their savior. I must have him notice me. 밴디의 가면을 쓰고 몸이 잉크로 변한 세미는 밴디가 자신의 구세주라면서 자신을 알아봐 주어 자유롭게 해주길 바란다며 헨리를 밴디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었죠. Soon he will hear me. He will set us free. 결국 헨리를 바쳐 밴디를 불러내는 세미. Hear me, Bendy. Arise from the darkness. Arise and claim my offering. I summon you, ink demon. Show your face and take this tender sheep. No, my lord, stay back. I am your prophet. I am your lord. 하지만 오히려 밴디에게 공격당하게 된 세미를 뒤로하고 헨리는 자신 앞에 나타나는 잉크 괴물들을 처리하며 이곳을 탈출하려 하지만 밴디가 나타나 헨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도망쳐서 문을 막고 밴디를 따돌리는 데 성공한 헨리. 그리고는 앞으로 나가자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죠. Hello? Someone there? I know you're in here. Come out and show yourself.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애니메이션 캐릭터 늑대 보리스였습니다. 보리스는 자신의 은신처로 헨리를 데려왔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 뒤 깨어난 헨리. 헨리는 이곳에서 보리스에게 스프를 만들어주고 어둠 속을 같이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어두운 통로를 손전등 불빛만을 의지한 채 지나가던 도중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막다른 통로에 도달했지만 보리스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천국의 장난감이라는 곳으로 도착한 헨리. 와우, I don't remember any of this. 장난감이 가득한 곳을 지나 한 방으로 들어선 헨리. 이곳에는 캐릭터 앨리스 엔젤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죠. 바로 앨리스 엔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헨리를 향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초대했고 앞으로 나아가던 그때 Boris. Oh, you scared me to death. 밴디 판넬로 장난을 친 건 보리스였고 헨리는 보리스와 함께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죠. 아이씨 깜짝이야. 이때 포스터에서 포스터 속 캐릭터와 비슷하게 생긴 부처경 중 괴물 파이퍼가 나타났죠.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헨리는 보리스와 함께 앨리스 엔젤이 자신을 부르는 곳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된 충격적인 광경, 수많은 보리스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안으로 들어가자 얼굴이 반 녹아있는 앨리스 엔젤을 만나게 되었죠. 앨리스는 헨리를 살려주고 심지어 이곳을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대신 자신이 시키는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헨리는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죠. 그러나 헨리 앞에는 앨리스가 잉크 악마라고 부르는 밴디가 나타나 그를 쫓아다녔고 머리에 영사기가 달린 영사기사도 헨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모든 심부름을 끝내고 앨리스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헨리와 보리스를 약속한 대로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추락하고 정신을 잃어버린 헨리. 희미하게 눈을 뜨는데 쓰러진 헨리를 깨우려고 흔드는 보리스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앨리스가 뒤에서 천천히 다가와 보리스를 데려가 버렸죠. 보리스는 납치당하고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황. 헨리는 보리스를 찾기 위해 앞으로 나갑니다. 소름 끼치게도 온통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방을 지나 마네킹처럼 전시된 잉크로 된 형체들을 발견했죠.
비밀문을 열기 위해 책들을 꽂아놓던 도중 이상한 환각이 나타났습니다. 헨리가 올라오는 걸 눈치챈 앨리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아가자 잉크로 된 괴물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을 발견한 헨리. 이들을 뒤로 한 채 환풍구를 지나가던 도중 밴디가 다시 나타나지만 환풍구 때문에 헨리를 쫓아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창고로 들어서자 밴디 지옥이라고 써져있는 테마파크 같은 곳에 도착한 헨리.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령의 집의 전력을 복구하기로 하죠. 헨리는 이곳에서 밴디를 이용한 테마파크, 밴디랜드를 기획하고 디자인했던 버트런 피트몬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이와 마찰이 있어 스튜디오에서 쫓겨났었고 어떠한 이유로 괴물이 되어 헨리를 조이로 착각한 뒤 그를 죽이려고 했죠. 도끼를 이용해 버트럼을 무찌르는데 성공하고 나머지 전력 스위치를 작동시키자 영사기사가 다시 헨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사기사에게 붙잡히기 바로 직전 밴디가 나타나 영사기사를 끌고 가버렸죠. 드디어 유령의 집 안으로 들어가 놀이기구에 탑승한 헨리. 앨리스의 목소리를 들으며 헨리를 태운 놀이기구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향하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앨리스에게 심하게 개조된 보리스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해오는 보리스를 피해 헨리는 파이프로 보리스를 공격하고 결국 쓰러지고 마는 보리스. 자신과 함께 해온 보리스를 보며 안타까운 감정이 드는 헨리. 결국 보리스는 잉크로 변해 사라져버렸죠. 보리스가 죽자 이성을 잃고 헨리에게 달려드는 앨리스. 또 다른 앨리스와 보리스가 헨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노래소리와 함께 감옥 같은 공간에서 눈을 뜨는 헨리. 이곳에서 또 다른 앨리스와 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리스를 만났지만 톰은 어쩐지 헨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는데요. 앨리스는 배고픈 헨리에게 베이컨 수프를 담은 그릇을 건네주었지만 톰은 몰래 그릇을 내팽겨쳐버리기까지 했죠.
한편 앨리스는 자신이 찾아낸 유리 도구를 건네주며 유리를 통해 벽을 보면 숨겨진 글씨가 보인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I don't know who's leaving them, but I think they know how to get out of here. We can't just leave him. Not with the ink demon right outside the door. 그러던 어느 날 톰이 밴디에게 발각되어 잉크 악마가 바로 코앞까지 따라온 상황. Tom, we have to let him out. 헨리를 믿지 못했던 톰은 헨리를 꺼내주지 않기로 했고 결국 앨리슨과 톰은 헨리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헨리는 앨리슨에게 받았던 유리를 통해 벽에 누군가가 남긴 글씨들을 읽고 파이프를 찾아내 탈출에 성공했죠. 잉크로 이루어진 강을 만나게 된 헨리는 그곳에 있던 바지선 한 척을 몰고 강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때 잉크 강물 속에서 커다란 손이 나타나 헨리를 쫓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손의 추격을 피해 도망친 헨리는 마치 마을처럼 생긴 어떠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판자로 가로막힌 문에 다가간 순간 바로 헨리를 밴디라고 착각한 세미였죠. 결국 세미와의 전투가 시작되고 가면이 벗겨지자 헨리를 피하는 세미. 세미에게 붙잡혀 죽기 일부 직전의 순간 다행히 톰이 나타나 세미를 처치해주고 앨리슨도 뒤에서 나타났죠. 세미를 쓰러뜨리자 세미가 괴물들을 가둬두었던 곳에서 괴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둘과 함께 헨리는 괴물들을 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앨리슨과 톰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해 길을 이끌어 나가던 헨리. 하지만 판자가 무너져 내려 추락하고 말았죠. 떨어진 헨리는 길을 찾아 나섰고 필름 근거에 도착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조이드리 스튜디오에서 만화 영화를 잉크 기계를 통해 실물 형태로 찍어내는 작업을 진행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헨리를 계속해서 쫓아오던 잉크 악마는 캐릭터 밴디를 토대로 만들어진 첫 잉크 괴물이었지만 영혼이 없는 실패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또한 실패작이 탄생하자 성격이 괴팍한 악덕 사장이었던 조이드류는 이 캐릭터들을 실체화할 수 없는 게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회사 사람들의 영혼을 사용해 잉크 괴물들이 더 탄생하게 되며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괴물들은 영혼을 빼앗긴 스튜디오의 직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Looks like whatever was here was taken long ago. How did you get down here? It pays to carry a rope. 헨리를 뒤쫓아온 앨리슨과 톰, 톰의 도움으로 암문을 부숴버리고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커다란 잉크 기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Wow. I've never seen this before. We'll have to wade across. We can't. We're not like you, Henry. If we go in there, well, a drop of water in the ocean is rarely seen again. And I guess it's all up to me. And I don't even know what I'm doing here. I don't even know why this is all happening to me. You're here for a reason, Henry. There's always a reason. Even when you can't understand it. It's time. Set us free. 잉크를 건널 수 없는 앨리슨과 톰을 두고 밴디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헨리. 밴디의 만화 영상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곳에서 녹음기를 통해 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You can peel it all away. You see, there's only one thing Bindi has never known. He was there for his beginning, but he's never seen the end. The end.끝이라고 적힌 필름을 손에 넣자 밴디가 나타나 더더욱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여 헨리를 위협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를 향해 돌진해오는 밴디를 유인하여 기둥들을 깨트려버린 헨리. 다시 의자로 돌아와 영화 필름을 의자에 끼워넣는데 성공하죠. 끝 영상이 재생되며 밴디는 사라져버렸고 헨리는 흑백이 아닌 색깔이 존재하는 어떠한 가정집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헨리! So soon! I didn't expect you for another hour yet. Now you're just trying to impress me. But I know. You have questions. You always do. The only important question is this. Who are we, Henry? I thought I knew who I was. But the success starved me. Nothing left but lines on a page. In the end, we followed two different roads of our own making. You, a lovely family. Me, a crooked empire. And my road burned. I let our creations become my life. The truth is, you were always so good at pushing, old friend. Pushing me to do the right thing. You should have pushed a little harder. Henry, come visit the old workshop. There's something I need to show you. 작업실로 다시 돌아간 헨리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어떠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밴디와 잉크 기계는 2017년에 조이드류 스튜디오에서 발매한 1인칭 퍼즐 액션 호러 게임입니다. 1920-30년대의 고전 카툰을 컨셉으로 한 독특한 아트 스타일이 특징인데요. 챕터 1부터 5까지 따로따로 발매되었는데 일단 제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내용이 이게 도대체 뭐지 하실 텐데요. 엔딩에 대한 설명이 매우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엔딩에서 헨리가 다시 게임의 초반으로 돌아가는 장면 때문에 헨리가 계속해서 작업실을 영원히 돌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설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클리어하고 나서 다시 플레이하면 유리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벽에 수많은 숫자들이 카운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숨겨진 글씨들은 사실 계속 작업실을 밥 먹게 돌고 있는 헨리가 적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모든 것이 조이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로 마지막 엔딩에 한 꼬마아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삼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지막 가정집 책상에는 조이가 그린 듯한 스케치들이 보이고 종이 위에는 밴디와 잉크기계라고 적혀있기도 한데요. 게임 내내 노란색이다가 마지막에 가정집에 들어서야 환해지는 것도 조이의 스케치 속 이야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 밴디와 잉크기계.
여러분은 어떠한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발매될 밴디와 어둠의 부활에서 이어진다고 하니 기대해보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헨리와 조이의 관계가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를 디자인했던 어브 아이웍스와 월트 디즈니의 관계가 떠올라서 흥미로웠어요. 플레이타임은 약 3시간에서 5시간이고 2회차에 숨겨진 메시지들을 위해서 직접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30년 만에 친구 조이의 편지를 받고 오래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돌아간 헨리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밴디와 잉크기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드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